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취약점 중 하나인 인증 취약점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증은 사용자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웹사이트와 같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경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증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인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밀번호, 보안 질문 등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한 지식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폰, 보안 토큰 등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소유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 사용자가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용한 생체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 메커니즘은 이러한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인증 취약점은 주로 인증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아 무차별 대입 공격에 취약한 경우, 인증 메커니즘 구현 시 결함이나 프로그래밍 오류가 있어 공격자가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인증 취약점은 주로 인증 절차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공격자가 사용자로 위장하여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 페이지에 대한 인증 절차가 불충분할 경우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중요 정보 페이지에 접근하여 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포트스위거의 웹 시큐리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 랩을 선택합니다. 해당 랩에서는 다른 응답을 통해 사용자 이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Access the lab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할 수 있는 랩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랩에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는 무차별 대입 공격에 취약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유효한 사용자 이름 및 해당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 공격한 다음 해당 계정 페이지에 접근합니다. My Account를 클릭합니다. 이미의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버프 스위트의 HTTP 히스토리 탭을 클릭하여 프록시를 통해 캡처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가 포스트 메소드로 다음 경로의 바디 값에 포함된 입력 값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프 스위트의 인트루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Send to Intruder를 클릭한 후 인트루더 탭을 클릭하여 HTTP 요청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다양한 값을 사용하여 응답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어택 타입은 스나이퍼를 선택합니다. 바디 값에 포함된 유저네임 입력 값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로드 탭에서 페이로드 셋을 1로 선택하고 페이로드 타입은 심플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워드 리스트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텍스트 파일로 만듭니다. 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에 텍스트 파일로 만든 워드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스타트 어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랭스를 클릭하면 유효한 사용자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탭으로 돌아가서 클리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저네임 입력 값을 변경합니다. 패스워드 입력 값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워드리스트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텍스트 파일로 만듭니다.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고 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에 텍스트 파일로 만든 워드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스타트 어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테이터스 코드를 클릭하면 유효한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로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면 302 상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계정 페이지에 접근합니다. 사용자 계정 페이지에 접근하여 랩이 해결되었습니다.